내일 시장에서 우리가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알아봐야겠죠. 전문가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김진경 본부장님,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하겠습니까? 네, 저는 오늘도 대형주를 하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난주에 삼성물산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의 경우는 LG전자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 그리고 태양광 같이 이 한계 사업을 정리를 하고 이 고강도 인적 쇄신에 나서면서 경영이라든지 사업 효율화를 사실상 마무리를 한 상황입니다. 올해 1분기에는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었고 또 가전제품의 프리미엄 제품 비중도 증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 북미 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를 통해서 외형 성장도 지속이 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. 이러면은 다음 달에 한국이나 그리고 미국 이렇게 주요 시장에서는 세계 최대인 97형 OLED TV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. 이 42형부터 최대인 97형까지 업계 최초로 OLED TV 이제 전 라인업을 좀 갖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라인업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오히려 시장 점을 확보해도 더욱더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전기차 충전기 그 전문 업체인 애플망고 지분 인수 소식이 나왔었죠. 인수 가격 약 100억 원 수준인데 LG전자가 지분 60%를 좀 확보하면서 애플망고의 경우는 동사의 자회사로 좀 편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인프라는 더욱더 필요해지면서 인수가 결정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지금 사업 자체가 전장 사업으로 확대를 나가면서 관련 사업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번 전기차 충전 사업 진출로 인해서 기존의 전장 사업과 큰 시너지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LG전자의 경우 워낙 낙폭 과대가 된 종목입니다. 지금부터는 바닥에서 충분히 우리가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. 워낙에 지금 바닥을 좀 서서히 좀 다닌 상황에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10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월봉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월봉에서도 워낙 많이 하락해놓은 상황이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권의 경우는 저가 매수 그리고 낙폭 과대에 따른 매력이 충분하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LG전자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절가의 경우는 8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목표가는 10만 5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LG전자 지금 심각한 저점이다. 뭐 이런 분석들도 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. 1.9%대 오늘 상승력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외국인과 기관 양매수도 붙어줬고요. 내일 시초가 공략 가능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네요. 목표가 10만 5천 원으로 드려보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. 팀장님. 네. 저는 퓨전티어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장 후반에 좀 급등이 나와서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데 어차피 내일 시초가고 그리고 가는 놈이 좀 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퓨전티어를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장 후반 쪽에 잘 아시겠지만 일본 소니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에 자율주행차에 활용되는 라이더용 핵심 부품을 양산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퓨전티어 주가가 장 후반에 급등하는 현상이 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그 퓨전티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율주행 라이더 액티브 온라인 장비를 개발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퓨전티어가 관련주로서 좀 부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오늘도 중요하지만 5월 26일부터 이 퓨전티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때를 기점으로서 이제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현대차 그룹이 SOS 랩과 모바일 로봇 개발 협력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그 이후부터 현재 우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중간 급등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오늘처럼 20%가 넘는 급등은 상당히 좀 오랜만에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6월달 초반부터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뒤늘렸다가 이제 조금 주가가 좀 이제 시세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현대차 그룹과 그 협력을 진행하는 SOS 랩과는 라이더 모듈과 관련된 특허를 현재 공동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앞으로 어쨌든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만 그동안 많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전장용 카메라 모듈도 많이 부각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된 검사 장비, 프론티어 같은 기업들도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준비를 좀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격만 좀 말씀드리면 그 애초에는 3만 1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설정을 했는데 오늘 26% 정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현재 종가가 32,150원에 형성이 되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목표가 좀 상향 조정을 해서 일단 37,000원 정도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5,500원인데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퓨런티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. 전장용 카메라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.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.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갔다가요. 좀 풀리면서 26.8%대로 마감이 됐습니다. 32,150원, 목표가는 37,000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할게요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